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 4를 가지고 노트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나 특수한 공구 없이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용 플라스틱 케이스를 노트북 케이스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공간도 엄청 넓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어려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창판은 포맥스를 사용합니다. 예, 딱 맞게 잘 잘라졌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잘랐습니다. 약간 삐뚤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만 손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보드를 하판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키보드인데요. 마우스 기능도 할수 있고,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같이 있는 제품들은 무선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USB를 사용해서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플라스틱 두께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커터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꺼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크릴 칼로 하판을 다 파냈습니다. 노트북 상판이 열린 채로 고정되어 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토크 힌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웬만한 힘으로는 접히질 않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은 노트북 상판이 열린 채로 고정되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외부 제작은 끝이 났고, 이제 이 안을 손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부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는 발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전신 방열판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USB 3.0만 쓸 것이기 때문에 USB 2.0을 우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 포트를 제거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USB를 잘라내시려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기 칩저항이라든가 IC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케이스를 씌워놔서 이걸 못 보고 칩저항을 하나 날려먹었는데 다시 땜질을 했습니다. 이제 폭발의 위험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배터리 팩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V로 감압하기 위한 감압회로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5V로는 라즈베리파이에 전원을 공급하고 12V로 바로 나가는 전원은 LCD에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섭이 생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위치 변경과 함께 뭐 필요한 부분은 절단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내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미리 라즈비안을 설치해 놓은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된 본체입니다. 여태껏 제가 뭘 만들면은 와이프는 쓰레기 좀 고만 만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건 보고 어우 잘 만들었네 하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북의 완성, 바로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예, 잘 어울리네요. 자,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터치 마우스도 잘 되고요.
예. 키보드도 잘 됩니다. 현재 라즈비안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디자인만 보더라도 윈도우나 맥에 비해서 떨어질 것 없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오피스라든가 개발 툴들, 그리고 네, 크로미움 웹브라우저. 이거는 크롬의 리눅스 버전입니다. 네, 간단히 유튜브 보는 정도로는 충분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코디도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설치했는데요. 국내에서는 VPN을 사용해서 우회를 해야지만 영상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시청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코디를 사용해서 동영상 감상이라든가 넷플릭스를 할수 있고요. 기존의 라즈베리파이 3가 고전 게임용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는데 드림캐스트 정도 가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즈베리파이 4에서는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드림캐스트 M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오네요. 예, 애물게임을 살펴봤고요. 드림캐스트뿐만 아니라 게임큐브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성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라즈베리파이 3에서는 드림캐스트 게임을 원활히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보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스트리밍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라즈베리파이 4를 이용해서 노트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즈베리파이 성능도 3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고 라즈비안 자체도 디자인이라든가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간단한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과 함께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